공경의 집 노인요양시설 원장 박성현입니다. 박의 재단은 1954년도에 전쟁 고아를 수용하는 목적으로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1976년도에 시설이 정신요양시설로 변경이 됐고, 우리 그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 시설로 현재 공경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공경이란 말이 그 어르신들하고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한다는 그런 무슨 설명을 안 드려도 공경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르신들을 잘 보호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아서 공경의 집으로 짓게 됐습니다. 무슨 이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. 모든 걸 봉사하고 그 입금으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생활하는 생활인들한테 모든 것을 복지를 하는데 모든 예산을 다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그 개인 시설과 이 법인 시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운영 자체부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법인 시설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근무 체계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외부 개인 시설들은 이제 좀 저간 말로 뭐 퐁당당이라 그래가지고 24시간을 근무를 하면 이틀을 쉬는 조건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웬만하면 24시간만 때우면 이틀이 쉴 수 있는 그런 그 실제로 그 재무회계 규칙에는 안 맞는 거지만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법인 시설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. 왜냐면은 그 보수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근무 조건이 아무래도 개인 시설하고는 좀 달랐었는데 이제는 그 개인 시설이나 오히려 법인 시설이나 거의 재무 회계 규칙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저희는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 어린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가능하면 그 어르신 기능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어르신한테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시설에 와 계시면 그 해소되지 않는 욕구들이 있으세요. 예를 들면 좀 밖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개인 어르신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병원처럼 병실처럼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방이 좀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공간도 조금 집처럼 좀 편안한 환경, 네. 그 내부적인 환경도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어르신이 어쨌든 이곳에서 생활하실 때 좀 답답하지 않도록 외부 자연 환경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밖에 나와서 안전하게 산책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직원들한테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입소하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. 다 가려고 하고 또 집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없죠. 정신이 어느 정도 이제 없으신 분이나 있으신 분이나 다 똑같아요. 그거는 거의 이제 이 환경이 아무래도 집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려고들 하시는데. 한 며칠만 여기에 적응을 하고 여기 프로그램도 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명절 때 잠깐 집에 가 계시는 것도 못 계셔야 합니다. 도로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왜 그러냐면 내 몸을 우리 그 요양보호사들이 다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거가 가족들한테도 창피한 거예요.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만 남은 이렇게 쉽게 오히려 할 수 있지만 자기 어머니는 솔직히 그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사실 이제 젊은
사회복지 전공한 친구들이 사실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.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한 어떤 처우라던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 노인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아주 창의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해서 노인복지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